승희쌤의 영상 수업 엘레먼트 3D를 활용해서 3D 모델링 형태를 완성하고요. 그리고 뉴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요 3D 물체가 탁 떨어지는 모습을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쿵쾅. 아, 여기 모션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건 좀 예쁘게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 컴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뉴 컴포지션 1280720 오케이 했고요. 뉴턴을 먼저 합니다. 자, 타입 툴로 배치하고자 하는 글자를 쓸게요. 저는 아까는 4개였는데 3개만 써보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항상 중심을, 객체의 중심은 내 중심. 저는 모션 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션 2의 앵커에 갔을 때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면 내 중심이 만들어지고요. 위치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글자를 또 저는 이제 복사를 해서 얘를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바꿔볼까요? 컨트롤 D 레이어 복사, 복사한 것을 텍스트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가 준비된 상태에서 컴포지션 뉴턴 3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뉴턴이 실행이 됐고요. 자, 뉴턴 3에서는요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바닥 넣기 요 버튼 되겠습니다. 요게 바닥이에요. 플러. 그리고 텍스트 오브젝트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위로 가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전체를 선택 잡고 안 보이는 위치 이렇게 위로 올렸습니다.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자, 쿵 떨어지는데 요것도 뭐 나쁘진 않는데요. 떨어지는 방향과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벨로시티, 방향과 속도 조절. 자, 아이쿠, 좀 만져볼게요. 하나씩 중력도 중력이지만 객체를 하나씩 뭔가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좀, 오, 재밌는데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얘가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하늘을 치고 있어서 요거는 마음에 드는 값을 찾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오, 좋습니다. 요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떨어지는 모습이 한 50프레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프레임을 렌더. 좋습니다. 만들어진 컴프2 가서요. 여기에 이제 엘리먼트 3D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첫 프레임에 가서 컨트롤 Y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 E3D 오케이 했고요. 현재 솔리드 레이어에 이펙트 비디오 코파일 엘리먼트. 자, 엘리먼트가 실행이 됐습니다. 커스텀 레이어 펼쳤을 때 커스텀 텍스트 앤 마스크를 펼치고 패스 레이어는 글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글자를 순서대로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씬 셋업을 가줍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엘리먼트 3D고요. 익스트루드를 3번 줄게요. 첫 번째 익스트루드는 커스텀 패스 1. 두 번째 익스트루드는 커스텀 패스 2. 세 번째 익스트루드는 커스텀 패스 3. 자, 이때 객체에다가 질감 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메탈 질감 중에 기존에 진행을 했던 오브젝트 질감과 좀 유사한 거를 찾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Iron 2? Iron? 자, 이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질감은 기존에 넣었던 질감은 제가 요런 질감이에요. 아일론이 아니었군요. 에지드 아일론. 자, 요런 형태가 되고 있네요. 자,
자, 그러면 요건데요? 색상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씬 머티리얼 왔을 때 요 질감을 전체에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질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Apply to All 하면 전체에 이 질감이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Remove Unused Material 해주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머티리얼은 지우겠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객체를 하나씩 위치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위치 잡았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Create Plane. 플레인의 스케일이 좀 커져야겠는데요. 사이즈 XY를 50배씩 한번 키워볼까요? 50배. 좋아요. 여기다가 색상 질감도 똑같은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위치 잡아볼게요. 위치는 이렇게 아래다가 줬고요. 자, 얘를 미러 서페이스. 그런데 범프가 엄청 많이 되는군요. UV 매핑에 갔을 때 타일링을 좀 줘볼까요? 30에 30. 좋은데요? 자, 이런 모습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서페이스 형태를 스탠다드 쉐이더와 피지컬 쉐이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사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느낌인데요. 이번에는 환경 한번 만져볼까요? 환경에 가서 마음에 드는 환경 스타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저는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웜이라고 하는 환경을 선택했고요. 자, 요 버튼 눌러주면 여기서는 뷰 옵션을 쇼 앰비언트 오클루전 요게 체크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깊이감이 이렇게 생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엔 싱글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려고 그래요. 선라이트. 오, 요 느낌도 좋은데요. 그럼 이따 좀 이따 환경을 요 선라이트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하고 나오기 전에 현재 하나의 그룹에 네 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각자 그룹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 요거는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요. 그룹을 duplicate 그룹 duplicate 모델이라고 했더니만 얘를요. 첫 번째 거는 1번을 남기고 지우고 두 번째 거는 2번을 남기고 지우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룹을 직접 만들고 거기다 옮기는 방법이 있죠. 3번을 이리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또 그룹을 직접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고 플랜을 이리로 옮겼습니다. 자, 그럼 한번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마지막 플랜. 얘네들은 그룹의 넘버가 별도로 지정돼야 됩니다. 1번 그룹은 1번을 보겠다. 2번 그룹은 2를, 3번 그룹은 3을, 4번 그룹은 4를 하겠다라고 지정했고요. 오케이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때 지금 글자의 위치를 글자의 그룹 위치를 정확하게 텍스트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얘네들 이렇게 텍스트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룹 1의 파티클 리플리케이터 요 부분을 펼쳐주게 되면 포지션 XY 자 이렇게 Y의 값을 좀 드래그해서 옮겨 봐 볼게요. 그런데 위치가 잘 안 보이네요. 일단은 얼추 옮겨 놓고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 위치 잡고요. 세 번째 그룹의 파티클 리플리케이터의 텍스트의 위치 잡겠습니다. 잘 잡혔습니다. 이제 너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룹 1의 여기입니다. 그룹 유틸리티의 create 그룹 너를 create 생성해 볼게요. 널 하나 생성. 그리고 또 그룹의 create 널 생성. 또 그룹의 널 생성. 이렇게로 만들어 줬고요.
자, 이 널들이 첫 번째 만들어진 널은 첫 번째 글자에, 두 번째 널 두 번째 글자에, 세 번째 널의 엄마는 세 번째 글자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 얘가 사라져버리네요. 자, 그 이유는 일단 엘리먼트 3D의 네 번째 그룹, 즉 그룹 4의 포지션도 잡아야 됩니다. 파티클 리플리케이터의 Y값을 이렇게 해서 그룹 4의 위치도 잡겠습니다. 자, 위치 잘 잡았고요. 자, 그럼 이번엔 텍스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이때 마지막 프레임에 갔을 때 약간 로테이션이나 포지션이 좀 안 맞는데요. 그거는 직접 좀씩 옮기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지션에 왔을 때 P하고 포지션 열고요. 그냥 이렇게 직접 보기 좋게 옮기셔도 됩니다. 자, 로테이션이 좀 안 맞았네요. R하고 열어서 로테이션도 살짝 포지션 Shift P 포지션 위치 잡겠어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쵸? 좋습니다. 그냥 이거 써보도록 하죠. 뭐. 자, 그러면 기존 텍스트는 눈을 끌게요. 2D 텍스트는 눈을 끄고, 자, 여기서 에코, 제가 뭘 잘못 눌렀습니다. 키보드에서. 자, 이렇게 했더니만 모션들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카메라하고 라이트도 넣고 렌더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 넣어보겠습니다. Ctrl Alt Shift C. 자, 카메라는 35mm 카메라. 카메라 툴로 카메라 위치 잡습니다. 자, 이때 이거 보니까 Z값이 조금 더 내려가 줘야겠는데요. 얘가 이거 땅을 파고 들어갔다가 도로 나오네요. 아, 이거 조금 아쉽군요. 이 땅을 파고 들어가 있는데요. 하하. 그러면 그룹 4를 포지션을 조금 더 내립시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Ctrl Alt Shift L. 자, 라이트는 패러럴 라이트와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라이트를 P, Shift A. 자, 일단 타겟의 지점이 이렇게, 그리고 어디서 비춰줄 것인지. 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의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마음에 드는 라이트의 위치를 잡습니다. 약간 위에서. 네, 이런 모습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래도 좀 약하죠. Ctrl Alt Shift L. 이번엔 Ambient Light도 넣어보겠습니다. Ambient Light는 한 50 요 정도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 설정을 조금 만져보려고 합니다. 자,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더 3D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카메라 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네, 좋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설정을 했고요. 자, 엘리먼트 3D 선택을 했을 때, 자, 여기입니다. 렌더 세팅, 피지컬 인발러먼트, 쇼 인 비지, 배경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밝기는 익스포졸과 그 다음에 감마값을 이용해서 밝기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익스포졸, 노출을 조금 올려서 조금 더 밝아지게 해볼게요. 그리고 로테이트 인발러먼트에서 내가 X좌표, Y좌표, Z좌표로 로테이션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배경의 위치를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 요 정도 배경이 아까보다는 좀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팅을 한 개의 라이팅만 쓰는 것이 아니라 Add Lighting 해서 지금 컴포지션에 있는 라이트도 쓸 뿐만 아니라 라이팅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저는 이거 Sunset 했더니만 느낌이 좋았어요.
선셋 하나 추가했고요. 자, 에디팅 라이팅 부분에서 방금 추가한 라이팅을 올려줄 수 있고요. 로테이션을 가서 라이트의 위치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우, 제가 X 로테이션 값을 줬더니 이쪽으로 라이팅이 예쁘게 들어가지는데요. 빛의 색이 조금 더 올려보고요. 네,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팅도 한번 만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영상을 보자면요, 쿵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즘 하고 보니까 요 파인의 요 위치가 조금 조절되면 좋겠네요. 그거는 너의 위치를 포지션 그리고 로테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잡아줄 수 있겠어요. 포지션 살짝 위로 올리고 로테이션도 살짝 포지션 다시 여기서 위치 잡아준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정성을 들여서 진행을 해야겠죠? 132 조금 줄여야겠네요. 131 133 그리고 이거 하나를 좀 더 해볼까요? 포지션 이야기를 하니까요. 얘네들을 다 포지션을 열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포지션 Z값을 조금 다르게 해도 좋습니다. 자, 이 글자는 살짝 뒤로 가고 이 글자는 살짝 앞으로 오고 이 글자는 또 살짝 더 앞으로 온다면 이렇게 Z값을 이용해줘도 Z값의 포지션을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죠. 마음에 드네요. 자, 완성 영상 다시 한번 보면요. 쿵 떨어지는 사운드와 함께 어우러지면 좀 더 재밌겠죠. 네, 완성입니다.